태풍 피해? 제주를 강타한 태풍에 막 올라온 무싹이 다 못 쓰게 됐단다. 돌아가지고 다 끊어져 버렸네. 밭을 다 갈아엎은 뒤 새로 파종하는 일을 하게 됐다. 우리 7개, 그럼 5개만. 5개만? 5봉지. 5봉지? 둘이 같이 해요. 전체 이렇게 다 하면 되죠. 농사 일이라면 자신 있는 경민 씨다. 그런데 기계가 말을 듣지 않는다. 남의 돈을 받고 하는 일이니 프로답게 할 생각이었는데 시작부터 마음 같지 않다. 자존심에 금이 갈 뻔했다. 경민 씨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던 중 호주로 날아가 농장에서 일했다. 돌아온 뒤엔 구례에서 부모님을 도와 과수농사를 지었던 14년 차 농부. 그 경력만큼 일하는 데 거침이 없다. 다른 밭으로 가야 한단다. 번지수를 일러주시면 제가 고리 따라갈 수 있어요. 찾아가면 돼요. 구례 농사일에 비하면 단순하지만 오랜만에 일을 하니 활력이 생긴다. 집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컴퓨터로 뭔가 찾아보고 뭐 이런 활동들만 하니까 사람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몸은 점점 약해지고 나태해지는 느낌 있잖아요. 그런 느낌들을 받고 지냈는데 오늘 태양 아래서 그래도 흙을 밟으면서 일을 하니까 살아나는 것 같아요. 한편 아이들의 학교에서는 전교생이 모인 전통놀이 수업이 한창이다. 오, 잡았다, 잡았다. 바로 지금 나한테. 놀이야! 폐교 직전에 외지인 학생들이 늘면서 학교는 활력을 찾았다. 됐습니다. 어떻게 됐어? 자, 이 친구가 이제. 네. 찬이부터 준이, 유리, 제이까지 경민 씨네 아이들도 태어나고 자란 구례에서 떠나와 낯선 환경에 적응해가고 있다. 아, 자, 준비. 자, 엄지, 새끼손가락. 준비 안 하시나요? 준비 안 하시나요? 6학년인 찬이는 한 학기만 지나면 중학교에 진학한다. 사실 이런 시기에 새로 전학 오는 학생은 거의 없다. 맨 처음에 찬이 봤을 때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. 그러니까 2학기 때 이제 애들이 거기 학교도 보니까 6학년 친구들이랑 계속 한마음으로 해서 오랫동안 보냈던데 이번에 우리 반에 와가지고 과연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었었는데 지켜보니까 첫째여서 그런지 체인감도 강하고 의젓하고 되게 아이들을 다 잘 이해해 주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대체적으로 요즘 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, 학교에서. 학교 다니는 거 똑같아요? 어때? 네, 똑같아요. 뭐가 똑같아? 네, 애들이요. 다 비슷해요. 동생 여섯을 챙기면서 저절로 몸에 밴 양보와 배려는 누가 봐도 남달랐을 터.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 잘 녹아들고 있다.